고속도로에서요 앞에 트럭이 간다든가 그럴 때는 승용차들이 트럭을 추월하는 경우 있잖아요.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 하지만 추월을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어딘가요? 터널. 터널 또. 다리 위에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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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맞습니다. 예, 예. 이 터널하고 교량 그 다리는 실선을 그어놔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미끄러워서? 실수하면 아예 떨어지니까. 예, 네, 떨어지니까. 둘 다 좁아요. 좁아서 다른 것보다 좁아. 만약에 어떤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좁으니까 거기서 그냥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블박차는 대형 트럭입니다. 근데 저 앞에 가는 차를 추월하려고 들어왔는데 점선에서 들어왔는데 가다 보니까 실선이 됐어요? 네, 교량이 됐어요. 갑니다. 그러다 사고. 그런데 승용차들은 여기를 갖다 막 끌고 들어오네요. 이것도 맞아. 그렇지, 여기는 부드러운 다 이렇게 운전해요, 대부분. 점점 바꿔져요. 이걸 지키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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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감당 못하는 속도로 달려온 거야. 죽으셨나? 아닌데? 자. 저차 지나갔어요. 또 지나가요. 네, 이게 다 가속에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맞아. 저 뒷차는 이제 좀 너무 가까워졌죠. 그냥 참지. 와.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를 무리하게 들어다가 청이 틀이 안 되나? 순간 차가 컨트롤이 안 됐나 봐. 경찰들이 저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빨리 오는 것은 좀 매우 위험하죠. 그래도 이 트럭하고 안 붙이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진짜 다 큰 차들만 다니는데. 이게 저런 실선 그어져 있는 곳에서는 추월하지 말아야 돼. 네. 실선인 건 실선인 이유가 있는 거. 그치, 맞아, 절대 넘어오지 마. 네. 이번에는요 월주차를 등록했는데요. 그 지금 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안 올라가요.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옆으로 요 공간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오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보시죠. 옆으로요? 나갈 수 있나? 좁으려나? 긁히나 보다. 아이고. 아이고. 아저씨 머리 긁는다. 아저씨 머리 긁는다. 긁죠, 긁죠. 아이고. 안 보여. 뭐지? 바리케이트. 위로 빼보실래요? 네. 아저씨가 저걸 못 보셨나? 많이 찌그러졌겠다. 어떡해. 많이 찌그러졌겠다, 이거. 이렇게 나오라 그랬다고? 어디서 바닥인 줄 알았어. 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자, 지금 저렇게. 저거 쇠예요? 돌멩이예요? 저 돌멩이예요. 딱딱해, 엄청. 예. 저도 진짜 세잖아요. 그 물에 부딪히면 진짜 아파요. 둘 다 못 본 거예요? 저길 나오라 그랬다고? 아유, 못 보셨나 보다. 저거 저 운전자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아, 요쪽으로 평소에 나갔었는데 여기 안 열리니까 옆으로 이렇게 나가라 그래서 그래서 여기로요? 지금 요거 안 보이겠죠 운전자들에는? 예, 여기로요? 아저씨도 안 보이셨나? 아저씨는 보이지 않나? 그 아저씨는 저게 다시 한번 볼까요? 수신호 잘 보세요. 네 오세요. 네 똑바로 해서. 아이고. 아 이미 부딪힌 거예요. 그죠? 아 운전자 잘못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예. 근데 저 대상 책임 보험 주차장 건물에서 들은 게 있거든요. 거기서 아, 왜 앞을 못 봤냐고. 아, 어? 반만 받으라고. 와. 그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이제. 아유. 예. 아유. 내 잘못이 없으면 100% 당연히 다 받는 게 좋죠. 그런데 결국은 100% 다 받으셨대요. 다 받으셨는데 보험사로부터 다 받은 게 아니라 50% 누가 냈을까요? 아저씨가요. 50%는
회사. 아저씨? 예. 이렇게 이렇게 나오라고 그랬는데 수시로 잘못한 것 때문에 용역업체 직원분과 책임자분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고 저분이 나머지 50% 책임졌대요. 아, 어, 진짜로요? 예. 아저씨도 좀 융통성 있게 해주시려고 한 건데, 그지요? 그러니까. 속상하긴 하다. 아이, 사고가 순간이라니까. 수신호. 빨강, 노랑, 녹색 이렇게 또 좌회전 신호, 경찰 간의 수신호, 소노란 신호. 어느 게 더 우선일까요? 경찰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잘 모르겠지만 가끔 교통 경찰관분이 초록불인데도 못 오게 하는 경우가 저희가 써야 되잖아요. 네. 그건 경찰이죠. 그리고 빨간불인데도 자꾸 가라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갔다는 경험이 있어요. 네, 맞아요. 엄청 막히는 곳에서. 그래서 그럼 경찰분이. 그때는 항상 상습 구간에는 경찰관, 교통경찰관님 출동하시지. 네. 빨간불인데 경찰관이, 교통정리하는 경찰관이 가라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죠, 가도 가야죠. 되나 싶은데 자꾸 가라. 네? 아, 가야 되나?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또 안 가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또? 아, 가세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가야 돼 무조건. 예. 경찰관 또는 지정된 모범 운전자가 하는 그런 수신호는 신호기보다 우선합니다.